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장 강현규입니다. 3차원 모양을 빠르게 출력하는 것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뼈와 유사한 티타늄 합금 금속을 출력하여 인체 골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골 종양이나 외상으로 인해 뼈의 결손이 크게 발생되었을 때 그 결손 부위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3D 프린팅 티타늄 골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4년 전에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이 발 뒤꿈치 뼈에 종양으로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양이 커서 발 뒤꿈치 뼈를 모두 제거하는데 작은 뼈가 체중을 지탱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재건 방법이 딱히 문헌에도 없더라고요. 그때 호주에 저와 같은 근골격 종양을 하는 동료 의사가 73세 노인 환자에서 발 뒤꿈치 뼈 3D 프린팅 재건 수술에 대해 발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환자는 20대 초반 환자이기에 이 기술의 접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으로 출력하여 첫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환자가 저를 3D 프린팅 세계로 이끈 것입니다. 환자야 자신의 뼈를 이용하는 자가골 이식술 또는 기증자 뼈를 이용하는 동종골 이식술의 문제는 뼈가 약하여 합병증과 재수술 위험성이 높고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3D 프린팅 골 재건은 주치의가 수술 전 뼈암의 절제 범위를 미리 계획하고 그 공간에 정확하게 결합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 할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철저한 계획은 수술 시간을 현저히 줄이고 수술 위험성과 합병증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활 시작과 기능 회복도 빠르며 또 우수하여 장애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절단의 위기를 넘기거나 자신의 관절을 보존하는 행운은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티타늄 합금 출력물의 강도가 충분한지, 또한 재료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금속 알러지 반응이나 금속의 혈중 농도 상승이 없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는 기초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인정 비급여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암 환자 산정 특례의 급여 혜택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마치 맞춤 양복이 기성 양복에 비해 약간 비싸듯 수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3D 프린팅 출력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첨단 기술로 치료받는다는 믿음은 가격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20번의 입원, 11번의 대수술을 받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소리에 실망감이 매우 큰 30대 환자가 3D 프린팅 수술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 후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였습니다. 3D 프린팅 골반 임플란트 재건 수술 후 환자가 다시 걷게 되고 직장에 복직할 정도로 회복한 경험을 보면 비록 골 종양이 아닌 외상 환자에게도 골 재건에 새로운 희망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골격 종양은 수술이 매우 크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뼈뿐만 아니라 주위 근육까지도 절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속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악조건의 골 재건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3D 프린팅 골 재건팀이 난치성 골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